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 삶, 승리의 삶,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씀, 또 살아가야 할 말씀, 승리의 말씀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을 본문으로 두려움에 빠져 살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 두려움에 빠져 살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인생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고 두려움이 어떻게 이제 변화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서워서 두려운 거죠. 그럼 왜 무서울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놀이동산에 가면 귀신의 집이 있습니다. 꽤 무섭게 났습니다. 막 갑자기 소리도 지르고 막 일단 어두컴컴하고 뭐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일 귀신의 집에 들어가도 전혀 무섭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언제 무슨 소리가 들릴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불안의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무엇입니까? 확신하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린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계시죠? 어렵고 힘든 상황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는 안 두려움, 두렵지 않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두려움, 걱정의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해냅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과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인데 사실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만 해결해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누가 날 배신했다. 누가 날 억울하게 했다. 여러분 물론 힘듭니다. 그런 일 당하면 억울함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 사람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9절부터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고난이 없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가도 시편 24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예수님 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싸울 일이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는 그 고난도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외면하다가 고난을 만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고난이란 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고난 찾아오셨겠습니까? 예수님 왜 그런 시련을 당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건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모욕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가 사셨던 그 세상에서 물론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가 사셨던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일, 아, 죄가 없으신 분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그런 힘든 일, 그런 죽으심이 찾아왔는데 우리에게 고난 찾아오는 일이 어떻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겠어요? 고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고 그 고난이 결론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승리가 이미 임했음을 안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살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물질 때문에 오는 두려움, 어떤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는 두려움. 저는 사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팩트인 게 별로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너무 지나쳐요. 너무 염려. 그래서 뭐가 질병이 있는가 크게 알았는가 했더니 특별히 앓은 것도 없어요. 특별히 병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렇게 항상 건강 염려증이에요. 그 건강 염려증 때문에 병들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 살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물론 관리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건강 챙겨야 되겠죠. 근데 그게 두려움이 이유가 돼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명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생활, 확신하는 생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아는,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데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을 넘어서서 또 하나님 영광스러운 승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